구독, 좋아요 통과되는 그날까지 화이팅. 아 지금 일단은 팔을 지금 7개 연속으로 했거든요. 연습한 거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힘 빼고 툭툭 치는데 비거리도 뭐 드라이버 한 240, 50 정도는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힘 있게 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 빼고 툭툭 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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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다. 와! 굿샷! 나이스샷. 대박이다. 굿샷. 와, 나이스! 아, 굿샷. 진짜 잘 갔습니다. 나이스! 야, 완전 집중을 잘 갔다. 잘 갔어요. 굿샷. 굿샷! 와, 굿샷! 너무 좋은데? 너무 잘 쳤다. 와, 마콜. 대박. 아, 샷이. 너무 잘 친다. 연습한 대로 아주 잘 쳤어. 그치? 와, 진짜 너무 잘 친다. 활용. 티있다. 오예! 너무 좋다. 대박 사건. 대박입니다. 정말로. 아, 그동안 진짜 연습 정말 많이 했는데. 그 제가 버디 퍼스를 한 5번 정도 놓쳤거든요. 근데 막 한 바퀴만 더 굴러가면은 바로 그냥 뭐 버디가 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아깝게 많이 놓쳤어요. 와, 근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플레이가 너무 달라졌어. 야, 진짜 너무 좋았다. 정말로 여러분, 이게 왜 좋았냐면은 일단은 오비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. 드라이버 오비가 한 번도 안 났고 드라이버가 막 휘어서 간다거나 뭐 다 자르게 만든거나 이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. 아이언이 한 번도 미스샷이 없어요, 18홀 내내. 예, 제가 지금 너무 기분에 취해가지고 이 감정을 아까 사실은 막 그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안 했는데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. 정말로 되는구나 를 느꼈어요. 툭툭 힘 빼고 잘 친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 라운딩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찍어볼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네, 고맙습니다. 오예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개그맨 유상우입니다. 네, 어제 제가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스코어 82타. 예전에도 82타를 쳐본 적은 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달랐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힘 빼기 훈련이거든요. 근데 이 스윙 느낌으로 계속 치는 겁니다. 정말로 여러분 필드에서 모든 샷, 뭐 드라이버, 우드, 굴리는 거, 뭐 피칭 어프로치 뭐 다 돼요. 그냥 무조건 계속 직선이거든요. 모든 힘을 빼고 그냥 천천히 치시면 됩니다. 자, 이 채를 들 힘도 없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쑥 내려놓고 힘을 다 빼. 아예 들어갈 때부터 힘을 빼는 거예요. 아예 이 어드레스트부터 힘이 빠져요.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채를 살랑살랑. 이거 알죠? 무슨 이렇게 검객들 있잖아. 뭐 이런 데 끌고 다니는 그런 애들처럼 이 채를 그냥 질질 끌고 가. 후! 하고 치는 거. 후! 후! 와. 그냥 1점이다, 여러분. 대박. 이게 미스샷이 하나도 안 따더라고. 전 정말 필드에서. 놓고. 힘 다 빼고 발만 뒤져주는 거야, 발만 칠 때. 후. 그리고 그냥 일자. 대박. 지금 7번인데 130 나왔거든요. 요만큼만 치는 거야. 오비가 한 번도 없었어요. 후 하고 힘 빼고 완전 일자. 대박. 지금도 130입니다. 와. 드라이버도 보여드릴게요. 이 드라이버도 다 살았습니다.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. 뒤에서 막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후. 대박. 그냥 일자. 내내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요. 이러고 끌고 다니듯이. 그래서 가서 서세요. 가서 서. 힘 빼고 툭 쳐야지가 아니라 힘 빼고 밟아야지. 우리 왼발 딛는 거 했죠? 그러니까 힘 빼고 밟는 거야. 이걸 만약에 힘 빼고 툭 치면은 우측으로 슬라이스 다 납니다. 예를 들어서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치다 말아야지. 이러면 다 우측이야.
그럼 안 돼. 힘 빼는데 발로만 딱 밟는 거야. 후. 완전 일자. 이렇게 발로만 밟는 겁니다. 일자이거나 가다가 우측으로 살짝 푸시나거든요. 왜 체중 이동이 좀 덜 되면. 그러니까 그냥 왼쪽 보고 치시면은 왼쪽인데 완전 뭐 왼쪽 끝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안전한데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을 보고 치면 거의 죽을 일 없습니다. 이거 대박이에요. 그러니까 거리를 얼마를 친다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. 거리를 내가 얼마나 친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쳤는데 아, 그 정도가 나가는구나. 그럼 그 거리를 맞춰서 치는 거야. 후. 완전 일자 대박. 힘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빼야 돼요. 저도 아, 이 정도 빼면 되나 했는데 채를 들 힘도 없어. 그리고 이렇게 얻을 수만 잘 서.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많이 들면 안 돼요. 여기서 들어가지고 세게 치려고 그러면 분명히 더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조금만 들는 거. 생각한 것보다 더 조금 치려고 해야 됩니다. 대신에 발은 확 디디는 지금 너무 좋아요. 와 너무 좋아요 진짜. 한번 드라이버도 손이 손의 위치가 힘 빼고 있을 때 어디에 와서 맞는지. 대박 완전 일자. 우와 방금 손이 어디서 맞았나 한번 봐보세요. 저는 앞으로 이제 백티에서 쳐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피드를 더 늘려야겠지만 화이트에서 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모든 아마추어 우리 모든 골퍼 대부분 골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만 치면은 저는 너무 스트레스 없이 잘 쳤습니다. 예. 미쳤다. 와 이거는 10번 봐야 돼. 방금 거 진짜 방금 거 슬로우로 한번 보여주시고요. 손이 어디서 맞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진 못했지만 풀리지만 여기서 아마 여기서 맞았을 것 같아요.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막 선수들처럼 이렇게는 안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손이 뒤에서 스푸킹 일어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맞거든요. 이게 아니라 아마 이 정도에서 맞았을 겁니다. 예. 대박. 이런 식으로. 와. 미쳤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여러분들도 예,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명랑 골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